지난 6일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과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함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 주체인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구는 주민 설명회 후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리 계획 승인까지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9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강서구에는 총 9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